하나님의 남자로서 우리들은 누군가의 남편, 아들, 아버지로 살아갑니다. 주님은 우리 남자들에게 엄청난 권세를 주셨습니다.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 권세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선교와 전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. 예수님처럼 관계 맺어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가정과 일터에서 조금씩 그렇게 확장될 것입니다. 부디 예수님을 주인 삼아 왕 같은 제사장 되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가 어디에서든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잊지 마세요.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맨 오브 갓, 하나님의 남자들입니다.